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사각형의 테두리에 있는 셀의 숫자를 해야 될 때, 이 녀석과, 그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던 A가 무엇이고 N이 무엇이든 간에 여기에 들어가서 나오는 값과 그 A와 N에 들어간 값을 똑같이 적용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값이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A는 7로 할게요. 7로 하고 그리고 N은 8로 할게요. N은 8이다. 그래서 여기다 7을 넣고 A 7을 넣고 N은 8을 넣고 그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A 똑같이 여기다가도 A를 7을 넣고 N을 7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십시오. 계산해 보셨어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식은 크게 네 종류의 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같은 참인 값이 나오는 것을 true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언제나 틀린 것은 false equation이에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는 7이다. 이거는 언제나 같은 말, 같은 거예요. 그죠? 3 더하기 4는 7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계산해도 참이고, 미국 가서 계산해도 참이고, 오늘 계산해도 참이고, 내일 계산해도 참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월해서 항상 참이다. 이것을 true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false equation이라는 것은 항상 틀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틀린 것은 3 마이너스 4는 7이다. 이것은 틀린 거예요. 이것은 역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거짓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미국 가서 여러분들이 3에서 4를 빼면 7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가서 얘기해도 아니라고 틀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얘기해도 틀린 거고 내일 얘기해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거짓인 것이 false equ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equ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equal 기호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수식이 있는 것을 equ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와 변수가 있는 것을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다, 다르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식과 이식 같은 거.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어떤 식이냐니까 이것을 아이덴티티 이퀘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덴티티 이퀘이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일치한다, 같다 이런 말이죠, 그죠? 어떤 식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식의 그 변수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다른 형태의 식에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은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아이덴티티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덴티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을 solve the equ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 solve equation. equation. 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복잡한 식을, 그래서 복잡한 식을, 복잡한 식의 간단한 혹은 단순한, 혹은 단순한 아이덴티티 이퀘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을 찾는다. 그걸 식을 푼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녀석을 통해서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들, 용어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아주 복잡한 수학을 하더라도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아이덴티티 이퀘이션의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공부할 것이 뭐냐니까 컨디셔널 이퀘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컨디셔널 컨디션은 조건이란 말이죠. 조건이란 말이고 뒤에 AL이 붙으면은 의 이런 말이에요. 조건의 혹은 조건적인 이란 말이죠. 컨디셔널 이퀘이션은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아이덴티티 이퀘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적게 되면 그죠? 이 녀석은 이 녀석이다. 컨디셔널 이퀘이션은 요것은 equal 35다 라고 했을 때 이 35가 되는 A와 N을 찾는 것. 이게 너무 복잡하나요? 좀 줄일게요. 자, N-2는 35다. 그럴 경우 이제 요것이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참이 아니고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n의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잠깐만 좀 보기 좋게 고쳐놓을게요. 자, 좀 보기 좋죠? 변수의 값에 따라서 때로는 참이 되고 때로는 거짓이 되는 경우. 만약에 n이 여기서 37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참이 돼요. 그죠? 그런데 n이 뭐 20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식은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n의 값,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conditional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